우리 증시에는 어제 장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그대로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약 12시를 기점으로 하락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 현재 가지고 가고 있는데 특히나 코스닥 쪽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이 크게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게 현재 시장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 종목들이, 일부 섹터들이 강력한 힘을 내주면서 코스피 2800선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수가 상승을 하니까 또 소외받는 종목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네이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네이버, 지금 좀 주춤한 주가 흐름 안에서 웹툰이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라인 야후 사태는 어떠한 상황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은 많은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2년 만에 이제 코스피는 28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장중 한때는 2800선 완전 가깝게 다가가기도 했는데 오늘 드디어 2800선을 이렇게 회복을 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 오늘 괜찮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측에서 오늘 12시쯤에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요, 의료정밀 쪽이 강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보험, 운수창고 쪽이 꽤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이전보다는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드디어 박스권을 뚫어내고 2800선 위로 완전히 안착이 된 게 오늘 시장의 정말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별적인 이슈를 좀 먼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MSCI 편입 가능성을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 합병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약 100조 원대의 에너지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또 DB하이텍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테슬라의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맞는다라는 소식과 함께 개별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개별 이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은 사실 손바뀜이 굉장히 빠른 장입니다. 어제장도 마찬가지로 오전장과 오후장의 분위기가 약간 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수가 등락을 오고 갔는데 손바뀜 때문이다라는 증권사 코멘트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3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오늘도 8만 2천 원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정책주가 주인공입니다. 대환고래 관련주, 저출산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종과 개별 이슈에 따라서 이 지수 자체가 2800선을 현재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2800선 너무 높은 것 아닐까, 다시 한번 반락하는 거 아닐까 하고 우려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다만 코스피 밸류 같은 경우는 12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퍼가 10배 정도입니다. 여전히 장기 평균 이하 수준이다라면서 코스피 분명히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또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만큼 우리 코스피 지수 지금보다 더 갈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부각을 받는 것은 미국향 수출주입니다. 증권사가 직접 내놓은 코멘트인데요. 그렇다면은 미국향 수출주는 왜 이렇게 잘 가는 걸까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경상수지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2023년 전체 경상수지인데 354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 지금까지는 한국은요,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1위 수출국가가 중국이었고 2위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그 대상이 미국이 돼버렸고요. 이제 2위는 중국입니다. 심지어 수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가 마이너스 85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2023년의 경상수지는 마이너스 310억 원을 기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한국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품목이 반도체인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그 많은 양의 이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이렇게 경상수지가 급감한 겁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원래 중국하면 떠올랐던 화장품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수출이 좀 줄어들면서 이 중국 쪽에서는 이제 경상수지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다만 미국은 역사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2년 경상수지는 69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2023년 경상수지는 913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십니까? 1년 만에 이 차이가 300억 원 가깝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경상수지가 300억 원 정도 늘었는데 1998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흑자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흑자를 낸 걸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결국에는 뭐 반도체도 잘 팔았고 자동차도 잘 팔았습니다. 기계 정밀기계 수출이 늘었고요. 원자재 수입이 줄어들면서 수출량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특히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821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 때문인지 현대차와 기아는 계속해서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채권 투자도 늘면서 전체적인 좀 수익이 늘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승용차 모델별 수출 순위인데 아반떼, 코나 이러한 관련된 뭐 전체 수출이 좀 늘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업체별로 봤을 때는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0만 6,700대 정도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9만 1,000대 정도를 수출을 했는데 이 수치는 1월부터 5월까지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한국 GM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만 7,000대 정도를 팔았다고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 파는 이 승용차의 대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계속해서 주가 잘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수출액은 1월부터 5월까지 308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이 동월 대비해서 무려 4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기간에는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친환경차 수출액이 21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해서요. 전년 대비해서 48%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잘 팔리고 고마워진 이 친환경 차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어서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4분기가 또 중요하겠죠.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 산업 경기가 108.4를 기록을 했습니다. 100보다 크면은 개선이 전망이 되고요. 100보다 작으면 악화가 전망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대체적으로 현재는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큰 폭의 현재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39.8 그리고 HBM에 힘입어서 반도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폭의 현재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25.2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철강 쪽이었습니다. 철강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100 이하로 나올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3분기, 4분기 전망을 보니 112.3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결론을 내보면은 지금까지 자동차 잘 팔았고 반도차 잘 팔았는데 3,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보다는 선박 쪽, 반도체 쪽이 더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은 어떨까요? 보시다시피 화학적으로는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감은 없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음식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출 잘 되고 있는데 외국인 지분율은 살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3분기, 4분기에서는 어떤 쪽에서 수출이 잘 나올까를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우리 시장 기대감과 함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 안에서 한때는 국민 주식이다라고 불렸던 네이버 주가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더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주가 상황, 웹툰이 좀 상황을 바꾸는 키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웹툰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K-웹툰의 종주국으로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 인기도, 입지도 계속해서 단단하게 잘 다져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 K-웹툰, 웹툰 전시를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6개국에서 웹툰을 전시하면서 우리 웹툰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소비층을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 웹툰 관련주들, 웹툰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반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려는 목표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 K-웹툰에 대한 힘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업들의 힘을
흐름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은 웹툰 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많으면 이 상장 이후에 4,300억 원 규모의 저 상장 이후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고 지금 약 3,700억 정도의 예상 금액이 확인이 됩니다. 어제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공모가 희망 범위는 주당 18에서 21달러 정도 책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이버의 기업 가치를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지금 이미 북미 시장 안에서 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좀 어느 정도 그 입지를 탄탄히 다졌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뭐 아무래도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포털이라든가 커머스 측면에서 이 지금 웹툰 측면을 함께 삼각편대를 좀 탄탄하게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미래 전망, 그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사실 예상 희망 그 주당 가격이 18달러에서 21달러, 그 전에는 더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공개가 되니까 그 유료 가치가 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지금 투자자들의 그 좀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가 가장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지배구조,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염려가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상장 이후의 지배구조를 확인을 해보면 웹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네이버가 63%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라인야후가 25%의 지배구조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와 라인야후 사이에 그 관계가 온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웹툰 측면 안에서도 또 그 이해상충 관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갈등이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염려가 좀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네이버와 라인야후 간의 그 관계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 관계 어떠한 상황인지 라인야후와의 관계 좀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아무래도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주가를 살려줄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 라인야후와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주가상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기준에서도 16만 원대 지나가고 있는데 이 16만 원대는 지금 8년 전의 수준이고 올해 들어서만 26% 가까운 주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강력한 매도세인데요. 올 한 해만 들어서도 각각 1조 원이 넘는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주가 상승 개선할 수 있을까, 상승으로 좀 변환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라인야후 사태가 아무래도 불안정감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18일에 라인야후 주주 총회가 열렸는데 이 해당 주주총회에서 CEO는 네이버와의 결별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더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관계를 빨리 종료하겠다라는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소프트뱅크의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도 네이버와의 결별을 조금 더 강력하게 의지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네이버와 협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좀 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의지를 좀 비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이버가 만약에 A홀딩스의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경영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되면 지분법 이익 감소에 따라서 이 네이버의 순이 하락할 것이다.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익이 줄어든다 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앞두고 있는 일정으로는 28일에 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선책 보고 일정이 남아 있고요. 이제 내달 1일이면 일본 총무서 이 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이 다가옵니다. 어떠한 결과로 이 지금 종결을 맺게 될지 끝까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네이버의 주가 흐름까지 좀 꼼꼼히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는 지난 5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렇게 신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빠르면은 이제 한 달 안에 상장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신 종목이니만큼 네이버 더 지금보다 탄력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